이게 조금 기차 소리나 이런 것도 악기로 표현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언니! 대박이야! 우리 대전시 홍보대사 됐다! 진짜? 우와 대박이야! 이야 저렇게 진짜 기차 소리 대박이다! 아니 오는데 전화가 오신 거야. 처음에 누구지 했는데 대전시 홍보대사 되셨다고 그러나다. 대박이다.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소리는 못 지르고 들어오자마자 얘기한 거야. 와 진짜 대박이다. 일단 제가 태어난 도시가 대전이고 계속 교육을 받고 자란 곳이 이곳 대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대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심장이 굉장히 쿵쾅쿵쾅 거리기도 했고 부모님한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고 다른 지역 또 해외로 대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이게 어깨가 사실 좀 무거워지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진짜 소름 돋는 일인데 너무 좋다. 우리가 대전 홍보대사가 됐으니까 대전을 홍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좋은 점이 진짜 많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음악을 하니까 약간 버스킹? 어? 괜찮다. 버스킹. 그 괜찮은데? 버스킹 하는 거야. 우리 원래 버스킹 하고 싶어 했었잖아. 아니 그 유명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스팟을 가가지고. 나 그럼 대흥동 우리들 공원 가고 싶어. 나는 우리 예전에 얘기했었잖아. 우리 우산거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한빛탑도 나 가고 싶어. 아니 이렇게 하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 사전답사 하는 거지. 아 좋다. 그래? 좋다. 그러면 가까운 데부터 갈까? 모건대 아니야? 여기 앞에. 아 바로 옆이니까 이쪽부터 갈까? 않아? 예쁘다. 건물들이 엄청 이쁘고 제가 대전 모건대학교 해금 전공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제가 꿈이 퓨전 국악 밴드를 꼭 만들어서 저희 모교인 대학교에서 축제에 꼭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장로야. 밤에 야경이 진짜 유명한데 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진짜 예쁘다. 여기는 커플들이 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데이트 장소. 잠깐만 누구 와본 사람. 저야. 야, 진짜 오랜만이야. 아니 너무 예쁜데? 우와. 완전 예뻐. 아니 내가 여름에 판소리 선생님이랑 밑에 식장산에서 상공부를 하고 밤에는 여기 야경 보러 왔었거든. 오빠, 친오빠랑 판소리 선생님이랑 식구들이랑 여기 야경 보러 오는 게 되게 나의 어린 추억 그런 거였는데 가슴이 되게 몽글몽글. 너무 예쁘다 여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대전시 무형문화재 선생님께 배웠는데요. 여름 때마다 이제 식장산을 가서 상공부를 했어요. 보통 판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득음의 경지에 오른다고 해서 여름 때만 되면 이제 계곡이나 산에 들어가서 상공부를 하는데 보통 판소리 하는 친구들이 상공부 들어간다고 하면 지리산, 전라도 쪽으로 많이 가는데 저희는 대전 시민이니까 식장산으로 들어가서 상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공부를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녁까지를 풀로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지친 마음을 이제 밤에 식장로에 올라가서 야경을 같이 식구들이랑 보면서 선생님들과 손 잡으면서 야경을 구경했던 게 좀 기억에 남고 여름에 또 엄청 시원해가지고 나 그때 수박 먹으면서 있었거든.